엄격하게만 보였던 산골 부부. 하지만 그들이 이 산골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건강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에 부부는 더 엄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부부가 마당에서 뭔가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부부의 건강 비결 중 하나인 경락봉입니다. 산에서 구한 낙엽송의 껍질을 깔끔하게 벗겨내고 결을 다듬으니 경락봉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신 게 옛날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처음에 그 오고 가는 사람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좋다 보니까 만드는 재미로 다 끓인 거예요. 3일간 자신들의 생활 수칙을 잘 따라준 제작진에게 손수 제작한 경락봉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해보는데요. 험난했던 산골 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날 채비를 하는 제작진. 산골 부부가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와 경락봉을 제작진에게 건넵니다. 도시에 돌아와서도 건강을 챙기라는 산골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더 특별한 경락봉입니다. 또 멀어진다, 또 멀어진다. 정신없이. 멀어지지 않도록, 소리 나지 않도록. 잘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은 산골 부부. 도시에서는 피곤하고 지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잘못된 습관에 젖어요. 근데 그 습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아, 과연 내가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정성껏 걸어가고 있는가 하고 다시 내비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꾸 좋아지잖아요. 자꾸 좋은 일만. 자꾸 이제 의식이 맑아지면서 맑으면 자꾸 좋은 날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23년째 산골을 지키며 특별한 건강법을 지켜나가는 기찬 부부의 건강한 산중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